안녕하세요, 리카입니다. 제가 요즘 요 도넛 모양 리스를 만드는데 꽂혔거든요. 그래서 진짜 펠트로 도넛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빵이고요. 요게 초코 크림입니다. 십자 모양을 그려줬어요. 4.6cm 원입니다. 5cm 원이에요. 초코크림 무늬는 원하는 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잘 잘라줬어요. 초코크림을 그려줬어요. 이제 스프링클을 뿌려줄게요. 스트레이트 스티치입니다. 스프링클 같나요? 이제 초코크림을 빵에 발라줄게요. 여러분의 펠트색에 맞게 실을 써주시면 됩니다. 모양을 따라서 선을 그려줬어요. 이제 바깥쪽에도 블랭킷 스티치를 해줄게요. 똑같은 크기로 빵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첫 번째 스티치에 실을 통과시켜서 마무리해줍니다.